1인 미디어의 확산이 홍보와 광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인 미디어의 확산이 홍보와 광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1인 미디어의 확산은 홍보와 광고 시장에 다음과 같은 주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타겟 마케팅의 세분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은 특정 분야나 주제에 집중하여 특정 관심사를 가진 관객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성이 높은 정확한 타겟 오디언스에게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다 효율적이고 개인화된 마케팅 전략을 가능하게 합니다. 광고 비용의 변화. 1인 미디어를 통한 광고는 전통적인 광고 채널들보다 비용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와의 직접적인 협업을 통해 기업들은 높은 제작 비용이나 매체 구매 비용 없이도 광범위한 관객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와 진정성의 증가. 소비자들은 종종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의 추천을 친구의 조언처럼 인식합니다. 이는 크리에이터가 구축한 신뢰와 진정성 덕분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연결은 전통적인 광고보다 더 높은 전환율과 고객 충성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마케팅의 중요성 증가. 1인 미디어의 확산으로 콘텐츠 마케팅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서 가치 있고 참여를 유도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소비자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부상.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은 인플루언서로 자리매김하며 기업들은 이들과 협업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기업이 크리에이터의 팔로워 기반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전통적인 광고 방식에 비해 높은 ROI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의 변화. 1인 미디어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전통적인 광고보다는 크리에이터의 리뷰나 추천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을 제고하고 크리에이터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강화. 1인 미디어 플랫폼들은 광고주들에게 다양한 데이터 분석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캠페인의 성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더 효과적인 타겟팅과 개인화를 위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홍보와 광고 시장에 혁신적인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시합니다. 어떤 사회적 이슈들이 뷰티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내 콘텐츠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요? 뷰티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적 이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 화장품 포장재의 재활용 문제, 제품 내 화학 물질의 환경, 영양, 동물 실험 문제 등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콘텐츠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브랜드를 소개하거나 환경 친화적인 생활 습관을 공유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성. 피부색, 성별, 나이, 체형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뷰티 기준의 중요성입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모델을 사용하거나 모든 피부색에 맞는 화장품을 추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이 이슈를 다룰 수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 화장품의 안전성과 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품의 성분을 분석하거나 안전한 사용 방법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이 주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소비자 권리와 투명성. 제품 정보의 투명성, 소비자 후기의 진실성 등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제품 리뷰 시 투명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소비자가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들을 내 콘텐츠에 통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적 콘텐츠 제작. 관련 정보와 통계를 공유하고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여 관객의 인식을 높입니다. 실제 사례와 인터뷰, 활용. 이슈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거나 분야의 전문가를 인터뷰하여 다양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챌린지나 캠페인 참여.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하여 이슈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합니다. 자신의 경험 공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해당 이슈가 어떻게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공유하여 관객과의 감정적 연결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뷰티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동시에 중요한 사회적 이슈들을 다루고 관객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AI Google Innovator 이지영 교수의 Microlearning.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힘이 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I can't wait for next time. See you again.